쭉 보실까요? 저희가 뉴스타팩이 1위부터 5위까지 다 짚어봤어요. 7위까지 살펴봤고 8위에 이름을 올린 주제 바로 이 인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.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 달여 만에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. 많이 초췌한 모습이었는데요. 오늘 오전 모습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. 많은 분들께 힘을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뉴스탑10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. 저 최진봉 교수님 많이 네. 수척하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마음고생도 심했을 거고 또 구치소에서 생활이 이렇게 편치 않았을 겁니다. 그리고 본인의 말이 정직하게 살겠다 이 말을 했잖아요.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박유천 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?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했어요. 예.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 열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들통이 나면서 사실은 더 큰 비난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마약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박유천 씨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어떤 공인으로서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더 큰 실망을 줬던 부분이 그렇죠?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마음적으로 상처가 컸을 거예요. 또 본인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과연 본인이 재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 했던 말이 정직하게 살겠다는 의미는 정말 참여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더 상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정직이라는 단어를 썼나요? 그럼요. 예. 오늘 그런데 이 자리에는 박유천 씨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던 국내외 팬들이 수원 구치소로 몰려들었습니다.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팬분들께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. 열심히 정직하게 하겠습니다. 네. 저 그만하세요라는 얘기는 다른 기자들이 한 게 아니라 양재 변호사님. 저 팬들이. 기자들이 계속 이 박유천 씨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는. 그렇습니다. 그만 괴롭히라라는 그런 얘기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사실 오늘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구치소 이제 나올 때 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회발을 입고 뭐 믿음이라든가 기다림 이런 걸 상징하고 있고요. 또 가방 같은 것도 당신이 하는 것을 믿는다. 아, 이렇게까지 했어. 예,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, 연예계에서는 박유천 씨를 포함한 이 멤버들, 옛날 멤버들이 그룹이 해체된 이후에 팬덤이라고 하는 게 조직화된 어떤 팬들로서의 클럽을 처음 만드는 게 이 박유천 씨 지지 팬들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까지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그런 모습인데, 이번 사건을 겪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실망하기보다는 여전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좀 전에 법정 모습도 봤지만 법정에도 팬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지금 저 보이는 화면이 예, 예.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못 들어가서 결국 판사가 재판장이 입장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팬들은 팬들이고 사법처리는 사법처리 아니겠습니까? 네. 어쨌든 그럼 이번 집행유예 두 달여 만에 석방된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사실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을 했고요. 법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유는 대부분 초범이라는 거 그리고 뭐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. 법정 구속, 그러니까 구속 이후에는 다 반성을 하고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에요. 사실 마약사범이라고 할지라도 단순 최악의 경우에는 초범할 땐 집행유예 나눈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기자회견 때 뭐 대중들을 향해서 말 바꾸고 이런 건 뭐 이런 형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. 일단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 검진 결과 나온 이유는 다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 앞에서는 거짓말한 적이 없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 씨 관련해서는 그 재판도 이것과 좀 연동이 되는 거예요? 지금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,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7번 정도 투약을 했다라는 걸로 혐의를 받았고 본인이 다 인정을 했는데 황하나 씨는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것들 있지만 여러 번 한 것 중에서 뭐 3월경에 있었던 것은 같이 있었지 마약은 안 했다는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. 황하나 씨 세 번째 공판이 10일 날 예정이 돼 있거든요.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일부라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. 아, 잠시만요. 그러면 황하나 씨 재판도 조금은 물길이 달라질 수도 있다. 그럴 수도 있죠. 그리고 또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박유천 씨와 같이 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사가 좀 부정상적으로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은 그 부분에 관한 혐의도 같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구속은 황하나 씨가 먼저 됐지만 결과는 박유천 씨가 더 빨리 나온 거거든요. 박유천 씨는 안 다투고 있고 황하나 씨는 일부나마 다투고 있어서 재판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단순히 사형보다는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구매
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단순히 만약 구매 혐의가 아니라 구매를 해서 뭔가 어떤 공급했다, 누구한테 다시 팔았다든지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번 박유천 씨보다는 좀 더 중한 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두 달 만에 자유의 몸이 돼서 정직이란 단어를 언급한 박유천 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.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.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사실 전 좀 충격받았습니다. 주제 먼저 같이 확인해 보시죠.